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금요일 MBC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이 공고화되고 있다며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해선 무장투쟁뿐 아니라 외교와 교육에 나선 실천가들도 있었다며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이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두 번째로 맞는 3.1절 기념식. 올해도 윤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가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라며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다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립선언의 뿌리에 세계사의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3.1운동을 미래지향적 독립투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무장투쟁뿐 아니라 외교와 교육, 문화 등에서의 독립운동도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할 재해석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독립은 비로소 통일로 완결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